제국 종벌레 상나 증명사. 제국은 원래부터 상나 증명사니 그대로 완성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불자들이 이렇게 알고 마친다면 이미 그 불에서 그 예전부터 부처가 되어져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6년에서 성상고행으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막판에서 급하게 보면 네가 본래 부처였느니라 오 증개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는 걸 확인하는 게 너무 쉬운 건데 어렵게 적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꼬집으면, 아야, 아야 하죠? 깨달아져 있으니까, 아야, 아야 하죠? 보통 있는 게 아야, 아야 했어요. 배가 고프면 밥 생각이 나죠? 깨달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깨달아져 있으니까 배고프면 밥 생각이 나겠어요? 이렇게 쉽게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여러분들,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게 깨달아져 있지. 어떤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게 깨달아져 있죠. 깨달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데, 제일 깨달아져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나는 아직 못 깨달았다. 이게 증거예요. 못 깨달았다 하려면 깨달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못 깨달았다 그렇게 하냐. 지금 이 답안지가 틀렸다는 답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 있는 증거야. 아니 부족하다 이렇게 하려면 부족함이 뭔지 알고 있어야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알고 있어야지 부족하다고 할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부처 행하면 부처 그랬다. 부처 행만 하면 되는 게. 그 부처 행이 뭐냐? 제가 이제 기원전사에서 법문하는데 부처 행. 호텔에 가서 부처 행을 하면 휴지를 아낀다. 물을 아낀다. 이게 부처 행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건 경을 지닌다. 저 경을 실천하는 거야. 여러분 경을 매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땅이 보배 탑이 세워져 있는 땅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 실천탑이 있어. 그게 뭐 신바람이. 여러분이 신바람이라는 게 실천 보배 탑이야. 육바람 하면 육천 보배 탑. 오하늘에서 오천 보배 탑. 사지, 내가 이 지혜를 쓰면 사지. 육신통을 뿌리면 6배 탑. 공부를 할 때, 자기가, 바로 생각하고 해야 돼. 분명히 둘이 아니다 했잖아. 둘이 아니라고 공부를 하잖아, 유망하게도. 그럼 둘이 아니면, 석가가 출가하실 때 이미 당신이 출가했는 걸 알아야 되고 석가가 부득가에서 깨달았을 때 나도 깨달은 줄 알아야 되고 석가가 부시마가에서 열반을 할때 나도 열반인 줄 알아야 말하고 일치하냐 둘이 아니라고 둘이 아니면 그때 깨달았을 때 내가 깨달은 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살아있는 병이 된다. 그래서 충격이야. 내 아무 상관없어. 그때 그 당시에 잘 나간 사람, 안 사람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대단히 잘 나갔다. 그건 그치. 제가 보드가에 가서, 돌을 깨친 자리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해줘. 사실은 두 분 다시 오면 한 번도 못 가. 확인을 해야지.
풍선을 맞추고 풍선실을 받고 있다잖아. 예? 아니 풍선실을 갖고 있어서 그게 중생이 나와. 그 말이 되나? 수박이 싫으면서 도망이 나와 말이 되나? 그 다 알고 있는데 또 뭘 몰라서? 뭘 몰라서 또 뒤적거리고 또 요한을 찾아가고 또 큰 스님 하고 말리는 짓이냐 이 말이야. 그냥 차단하는 거 나오고 비교로 나와야 되고.